두께에서 컨트롤을 하면 앞뒤를 같이 노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실수 나오지 않겠죠? 네, 리버스 걸리고요. 네. 첫 득점, 서현민. 몇 가지가 보이는데 네. 직접 보나요? 직접 보는 게 가장 무난해 네. 보입니다. 자, 각도도 잘 만들었고 노란 공도 잘 세웠어요. 현지에서 보게 되면 지금 김구로 위원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키스의 위험은요. 네. 그만큼 일적구 컨트롤을 너무 잘해주네요. 그렇죠. 네. 네, 1적 컨트롤도 너무 좋았고 2적구도 지금 잘 맞았습니다. 찬스 볼이에요. 옆돌리기를 가지 않고 뒤돌려치기로 부드럽게 넣어주나요? 네, 네, 연속 좋습니다. 3점. 연성을 완벽하게 잘해줬고 다음 배치가 조금 숙제가 있습니다. 네. 얇은 두께에서 옆돌려치기를 치기에도 조금은 부담스럽고 세워치기에도 지금 각도가 좋지 않아요. 자, 세워치기 형태로 약간의 역회전을 살려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단장, 단으로 갑니다. 네, 역회전 살렸죠. 단, 장, 자, 약간 넘어가나? 올라오나요? 올라오나요? 아, 올라왔어요! 4대 4 정말 동점. 좋습니다. 굿샷. 자, 역회전 원팁 정도에서, 아, 정말 좋았던 것 아니, 이거는, 같아요. 이런 세워치기는, 뭐, 공식적인 거 뭐고 다 떠나서 네. 감각적인 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시스템은 시스템일 뿐입니다. 네.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는 그건 감각이에요. 옆돌리기. 자, 옆돌리기도. 노란 공을 어떻게 세울지를 생각을 하고 칠 거죠, 분명히. 굿샷. 아, 네. 붙어버렸는데, 다음 공이 좀 어렵네요. 네, 좀 붙어버렸어요.